녹화 시작했습니다. 야가! 대전쟁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탤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야코 다이전쟁. 오늘은 양코 다이전쟁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했더니 양코 대전쟁 초본능 그 두 번째 캐릭터, 그것은 바로 개사기 메기도라. 는 하지 않을 겁니다. 메기도라 냄새나. 만약에 이 영상의 좋아요가 5,500개가 된다면은 메기도라도 찍겠습니다. 왜냐면 개 냄새나서 안 찍고 있었음. 아무튼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그 두 번째 캐릭터 여기 있다. 아키라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키라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 아키라가 이번에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키라 왜 레벨 37밖에 안 되냐? 그냥 분노. 얘가 이번에 초본능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은 오! 약간 색감이 메가맨 색감인데? 본능도 생겼는데 움직임을 멈춘다? 엘리언에게 엄청 강하고 파동 데미지를 받지 않는, 파동 데미지 안 받는 건 이제 블루아이즈가 돼버린 거임. 근데 얘가 웃긴 게 초본능을 하면은 열파 공격을 함. 그리고 악마적 속성 나왔고요. 그럼 악마를 멈추면서 열파 공격을 하고? 야 이거 완전 백슬리네. 자 아키라 레벨을 50에서 60까지 올리고 초본능까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60레벨 됐고요. 만약에 아키라를 67레벨까지 올리면은 스펙이 얼마나 올라가나 보겠습니다. 일단 DPS가 9600이 되고요. 거기에 엄강이 붙으니까 데미지 1.8배 추가돼가지고 사실상 한 17000 정도 되겠네요 DPS가. 와 그런데 열파 1레벨이 추가되면은 데미지 그대로 2배 추가돼서 34000이 되네. 근데 사거리가 430이야 원범은 아니죠? 원범은 아니야. 근데 요즘은 또 원범보다는, 완전 원범보다는 엄강이 약간 높게 평가받는 거 아세요? 요즘 그냥 원범 죽여버리는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딜탱이 어느 정도 좋아진 메타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또 나쁘지 않아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거다. 뭐야 잠깐, 설마 얘 공격력 증가도 있어? 공격력 증가도 있네? 1.5배 증가예요 이거? 1.5배면은 막 그렇게 맛있진 않네. 그럼 1.5배면은 34,000에서 대략 5만까지 올라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실 공격력 20% 증가 안 눌렀음. 그러면은 이론상 DPS 6만까지 올라감. 근데 매주임. 야 그러면은 사실상 에일리언이랑 악마 상대로는 미친 캐릭터가 된 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전부 올리겠습니다. 와보자. 일단은 가볍게 대갈군부터 잡아봐야지. 야미. 오! 공격 모션 개 이뻐. 그 관종이 닮았는데 관종이? 어, 야 후딜이 짧다. 자, 딜 보겠습니다. 우와! 한방 딜이 6만 정도 박히고요. 10파까지 파면은 한방 딜 12만이라 보면 되겠네. 약간 선딜은 긴 대신에 후딜이 짧은 검은적 대상 아데스랑 비슷하네요. 관종이 희망편. 맞네, 멈춘다도 있네. 야, 그러면 이번에는 그 엘리언 대상인 그걸 잡아보자. 야 가볍게 강무 잡아볼까? 참고로 엘리언 대형 하나도 안 가져왔거든요. 내가 봤을 때 깨지는 못할 것 같은데 도방은 없어서 안 돼. 어 안 되는데 한번 볼게요. 그냥 버티기는 하나 보자. 버티기는. 오! 야 근데 버텼어. 딜 보셨나요? 신 써보자고? 그럴까? 나 잠깐 이거 왜 썼어? 오! 피 얼마나 깠냐? 72%? 안 되겠다. 엄강의 신이 되어 볼게요. 에잇. 아데스 한번 소환해봐. 와,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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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데스 괜히 소환했네. 야, 내 DPS 지린다. 참고로 엄강 강화를 하게 됐을 시에는 거의 DPS가 쟤네들 상대로는 불화가 아니라 7만에서 8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매지가 있는.
그 찐따 같던 아키라가 맞나? 안 되겠다. 이거 마계의 문 깨봐야지. 자, 오늘 그냥 바로 달 깨보겠습니다. 바로 달. 이제 여기에 제 악마덱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키라를 넣고 이 매치업으로 한번 깨보도록 하죠. 고릴라한테 죽을 예정이라는데, 그러네. 고릴라 잡을 놈이 없긴 하네. 괜찮아. 아키라는 범용성도 좋다고. 자, 과연 엄강이. 오! 히트백 안 당합니다. 자, 이게 흑이즈 소환해주고, 여기에 얘 소환해주고. 오! 안 죽어, 안 죽어! 야, 엄강 역시. 근데 죽었다. 죽을 수 있죠, 근데? 충분히. 흑이즈 한 마리 더 추가. 여기에 100레벨 쿠니오군. 오! 잡았다! 정보! 흑슬리는 여기서 막힘. 진짜임. 흑슬리는 여기서 한두 대도 못 때리고 죽습니다. 에이, 흑고릴라가 개쎄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고릴라는 못 이기지. 야, 그러면은 이거 또 해보자. 이번에 그래도 나름 풍량탑 시리즈니까 엘리언 강한 맵을 좀 가져가 볼까? 아니면 엘리언 맵이 있나 이쪽에? 풍량탑 41층 깨달라고? 아아! 여기에 강무랑 얘가 나오는구나. 자, 가보자. 자, 아키라밖에 딜러가 없거든요. 자, 아키라 등장. 우와, 아니 한 방에 데미지 증가를 시키네. 자, 잡았고. 하데스는 일단 소환하지 않을게요. 우와, 미친. 우와, 미친. 야, 아니, 야, 깡딜 개미쳤다 그냥. 아니 일단은 개웃긴게 저렇게 돌진하는 애들 상대로 아키라가 원범이 아니다 보니까 잘 잡음. 자, 그러면은 이거 흑슬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죠. 흑슬리 넣어볼까? 내가 봤을 때 원래는 흑슬리가 어떤 맵이던 그냥 절대 신이었단 말이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떤 맵이던 절대 신은 이제 아님. 자, 흑슬리만 소환해보겠습니다. 고방이랑. 야, 그래도 죽이긴 해요. 아니 빠르게. 이제 드디어 발키리 죽었고. 자, 그래도 죽일 것 같은데. 죽었습니다. 아키라 도와줘. 아키라 하등한. 아, 죽였다 근데. 근데 죽였어. 아, 근데 아키라 진짜 좋네 이거. 아니 엄강 없어도 2티어급 아닌가 이 정도면? 아! 나 일단 하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키라가, 아키라 포지션은 딱 베이비 카트는 이김. 진지하게. 내가 딱 보니까 쿠우도 꽤 좋은데 만약에 범용으로 쓸 거면은 쿠우보다 아키라가 좋은 것 같아요. 사거리도 길고 기본적으로 열파가 있어가지고 딜은 센. 아, 근데 열파 문시가 있구나. 사실 그럼 쿠우가 개사기네요. 아카라 봐라! 부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키라 한번 그거 쇼 해줘야겠다. 신도 한번 잡아볼까요? 신 썼으니까 신 쓴 대가로 한번 신 잡아보자. 이것까지만 하고. 가자, 베이비 러쉬! 세 마리 등장! 일단 엘리언 대항으로는 거의, 루미나리아 급인데? 진짜로?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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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찌르기! 좋아. 마지막 신을 잡아보자. 아키라 등장!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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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동 무시라서 어프 안 되네. 좋다. 근데 평타는 맞네. 그렇지. 아, 죽었네. 하지만 하데스가 죽이는 중. 하데스가 너무 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데스 사망. 하데스 한 마리 더 추가. 일단은 그거 됐고. 아키라 한 마리 더 추가. 하데스 본능, 초본능 나와서 속성이 없는 적 초매집 넣어주셈.
많은 걸 바라진 않음. 어떤가? 호랑이 새끼 아니야 이거. 일단 신 죽이기 성공! 자, 오늘 이렇게 아키라로 신 죽이기 해봤습니다. 일단 아키라 총평가, 뉴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뉴비들은 못 쓰지만 뉴비들이 쓰고 싶어 해서 환장할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성능이 진짜 뽕 차오르게 좋은 건 맞거든요. 힐 성능은 쿠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음. 왜냐면 아키라가 좋은 맵은 결국은 흑슬리가 더 좋기 때문에 쿠가 나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쿠가 재미는 없는데 이 요즘 빡센 애들 있죠? 다 검은적이고 고대적이고 그래가지고 쿠 쓰면은 일단 무수석에서도 얘가 캐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아키라는 기본적으로 열파 데미지기 때문에 오히려 열파 무시가 있는 초수 상대로 조금 구리지 않을까. 하지만 에일리언 대항으로는 피카츄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딜탱 느낌으로써 베이비 카트보다 훨씬 낫다. 신내에서는 진짜 야무지게 쓸 것 같은. 그리고 일단 이쁨. 아무튼 오늘 아키라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키라 잡아본 게 아키라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에는 아이월츠 리뷰 한번 해봐도 되겠네. 근데 얜 언제 리뷰하냐? 캐슬리 69레벨이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봉을 눌러주세요. 나중에 하데스랑 69레벨 캐슬리로 풍량탑 깨기에도 재밌겠다. 따봉!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